야, 또 갯벌이다. 이 계절에 갯벌에 뭐 잡힐 게 뭐 있냐고. 다 잡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준비는 다 해놨어. 어? 저한테 준비는 다 해놨어요. 형. 아니, 준비됐어요. 아니 그래, 그래서 뭐 왜 왔어 우리가? 화천에 예. 조개 맞아. 삼총사가 있대요. 어. 맞춰보세요. 맞춰. 바지락. 키조개. 키조개 무조건 있고 동주. 그 다음에 맞쪽에. 물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캐셔야 돼요. 빨리 저 차를 타고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가자. 아 재밌겠는데? 와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케이. 렛츠 고! 와 너무 좋다 여기. 멀지 않아서 좋아. 아, 저 잡고 있다, 오빠. 잡고 있다. 아, 사람들 많으시네. 여긴가 보다. 자, 도착. 아, 분위기 좋다, 진짜. 어떻게 캐는 거지? 이게 스팟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모래사장이야, 모래사장. 다리가 안 빠지는 갯벌이라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어, 가고 있어 봐. 무슨 명찰 차고 계시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우. 예. 바다 해설사입니다. 아. 아! 해설사님이 이쪽에 서천의 갯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네, 네. 아. 동죽이랑 맛조개랑 그다음에 바지락 이 세 가지가 많아요? 이게 많이 있습니다. 아. 채취하는 그 방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맛조개는 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잠깐 소금을 한번 줘 보실까요? 이것을 네. 한번 보세요. 반응이 오잖아요, 반응이. 딱 낚시하는 것처럼. 와, 신기하다. 다시 올라오면은 이게 두 번째 올라오는데 잡아요 이제 밑에서 잡아요 또 네. 천천히 이 맛쪽에는 들어가려고 하고 이쪽은 빼려고 하고 보니까 이 속맛이 엄청 자 우와 뭐야 이게 맛쪽입니다 우와 너무 신기해 우와 너무 신기해 이것이 동죽이라는 조개인데 네. 한 5cm 정도를 넓게 그래? 파야 돼요 밑에만 계속 파시면은 지구의 중심을 통과해서 우리 반대편인 우루과이까지 나옵니다. 우루과이까지 파실 겁니까? 칠레 아니고 우루과이예요? 네네네. 아. 여기는 세계 그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우와. 맞다. 한번 올라, 한번. 어, 원 타임. 안 나오려고 잡아 당겨요, 나를. 야, 이거 재밌네. 나 이거 오늘 물이 들어와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자, 이거 100%야, 이거. 봐봐요. 이거 100% 봐봐. 보여줄게요. 완전 잘하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잠깐. 얘 날 가지고 노네. 좀 더 나와. 좀 더. 하나, 둘, 셋. 나와. 어허. 이 자식. 나온다. 이제 이렇게 잡으면은 막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게 느껴져. 하지만 내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있으면서. 아, 이거 재밌네. 아, 이거 재밌어. 이거 훨씬 좋아. 아, 여기도 꼴꼴해. 여기도 기다렸다. 싹. 온다. 야, 땡기는 맛 있다, 땡기는 맛. 야, 입질 좋네요, 이거. 상비 일단 상비야.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 왜 이렇게 없어?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어떤 애들은 안 나오네. 여기 먼저 나왔어. 여기 먼저 나왔어. 이거 왜 들어갔니? 뭐죠? 바로 잡아버리는 거지. 아니 깊게 손을 깊게 넣으니까 잘 나오네, 형. 종죽은 착해요. 이거 봐, 그냥 파만 나와.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얘네들이 진국이지 뭐. 오, 꽃게. 너도 잡았다. 그래도 꽃게가 들어가야 매운탕이 맛있지 않겠어요? 어디가 꽃게가 있어요? 아하, 제가 좋은 걸 발견하셨네요. 아, 그런가요? 자, 여러분, 이 개의 이름은 뭐냐면 밤개입니다. 밤개. 공주 밤을 때. 이게 밤톨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네네네네. 위에 폐각이. 네. 그래서 밤개입니다. 아. 개가 옆으로 왜 걷죠? 개는 거의 보면은 몸통이 크고 다리가 짧습니다. 네. 가고 앞으로도 가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구 이 바다가 71% 이상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온난화가 그나마 좀 적게 오는 겁니다. 만기 오빠, 우리 해설사님한테 질문 몇 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 담게. 아 근데 참 여기 해설사님. 네. 여기 보통 이렇게 서해안 쪽에 갯벌은 많이 빠지던데. 네네. 여기는 왜 안 빠져요? 네 그렇습니다. 83%가 서해안에 편중돼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 거의 거의 약간 거의 이때 사회 선생님 같아요. 그럼 바다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다가 없어. 안 물어봤는데 계속 얘기해. 온난화로 인해서. 먹을 거를 줘요. 미션을 성공하시면 라면을 끓여드릴 수 있게. 우와. 첫 단계는 몸으로 말해요 일심동체 퀴즈거든요. 무슨 동작이 나와도 발은 쓰지 말죠. 어떤 게 나와도 하체는 좀 안 쓰는 쪽으로. 그래 그래 그래. 문제 갈게요. 섹시 하나 둘 셋. 상탈라 달라요. 잠깐 이게 의식적으로 다리를 쓰게 되네. 작전을 짰는데도. 키스. 잠깐만요. 하나, 잠깐만. 둘, 안 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래. 이거는 아니, 안 해본 사람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야, 알아요? 아, 키스 어떻게 하냐? 오빠, 며칠 전에 했잖아요.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걸 그냥 하네.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 키스 언제 하셨어요? 어제. 어제요? 잠깐만. 뭐야 우리 1박 2일 촬영인데 뭐야? 아니 이거는 카메라 끄고 우리가 찍고 가야 돼. 꺼봐요 꺼봐. 야 됐어. 오케이 빨리 2번으로 가야 돼. 2번. 자 이 단계 미션 드릴게요. 간지럼을 태워드릴 건데 웃으시면 실패.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시작하기 전에 일단 슬픈 생각 좀만 해요. 왜, 벌써부터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계세요? 왜 좋아? 아니, 무게 뭐 하자! 힘들었던 생각 좀 해요, 힘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좀 해야 돼요. 괴로운 생각. 예. 시작! 시작!
아 근데 꼬집는 건 아니잖아요.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야자수? 바나나하고 파인애플. 야자수 코코넛이다. 이것도 주는 거예요? 어? 어? 주는 거야? 세 번째 게임은 열대과일 까먹기인데요. 아, 까먹는 거야? 둘이 입으로 까, 둘이. 숨겨왔던 나의 수줍음만. 형 너무 웃지 마. 키스하는 게 되게 오빠였어. 아, 열심히 들어. 어디로 넘어갔다. 던질까? 이걸 던질까 봐. 어, 던질까 봐. 바위 핥아! 바위 여기 핥아!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이거는 내가, 이거는 내가 해가 올게. 어, 오빠 근데 이 조심해. 어, 이거 어, 된다! 파인애플을 주세요! 오빠! 내가 너를 라면 비교려고 지금 내가 파인애플 이빨 박혀 있는 거 아니냐고. 우와 됐잖아. 와 이거 뭐야. 진짜 오빠 무슨 우와 우와 대박 지금 저, 진짜 오 멋있어. 오 야 뭐라. 이거 뭐 저는 못 먹겠어요. 저는 안 할게요. 맛있어. 와. 자, 와. 감사합니다. 내가 다 끓여. 형, 진짜 물 많은 건 난 용서 못해. 야, 근데 젓가락은? 젓가락 주세요, 젓가락. 물 도니까 알아서.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거 하나는 있거든요. 어떤 거요? 뭐, 안경 꼭 쓰셔야 돼요. 야, 이 교환 젓가락 있네. 예. 괜찮네. 나중에 어떻게 또 다시 붙이려나? 그건 못 해요. 붙이죠? 뭐, 안 보이는 거 있을 때만 잠깐 이렇게 눈에 붙이시면 돼요. 진짜 내 몸이 지니고 있는 거 같은데. 젓가락 여기서 어디 구해. 은태가. 네. 왜 나무로 좀 꺾고 해라. 이 정도는 되기는 맞다고 했다. 갈 때도 먹어요, 오빠? 어, 이것도 저 이것도 힘이 없지 않나? 갈 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가서 껍질 벗겨 쓰면 돼. 잡아 먹어야 된다고? 형, 그릇 다 해결됐거든요. 어. 근데 하나는 이거예요. 근데 구멍이 났어. 어. 손으로 여기를 막고 먹어야 돼. 살짝 여기가 뜨거울 수는 있어. 오빠 그럴 거면 그냥 손에다 먹는 게 낫지. 이쪽으로 해서 이걸로 한 명 먹으면 되고 아까 코코넛 하나 더 있지. 여기 있어. 그 안에 그 냄비 뚜껑 있고. 맛있는 간식 특별히 들어갔다 들어갔어. 우리 맛있다, 야. 무인도에서 라면 먹으니까.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 아, 국물 죽인다. 맛있는 간식 특별히. 여기 살자. 와. 여기 살자, 형. 아유, 이 형은 어떻게든 집에 안 갈 생각만 하는 거 같아. 그냥 어떻게든 집에 안 갈 생각만 여기서 살지, 그냥. 뭐야. 나 어떻게 나와서 달라져. 와. 야,
예술이네, 예술이야.